많은 분들이 라운드에 나가서 정교한 아이언샷을 원하시는데요. 봄철 잔디에서는 얇은 임팩트, 컴팩트한 아이언샷이 중요합니다. 특히 잔디 부분 부분 얼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부상의 위험도 많습니다. 정교한 아이언샷을 치기 위해서는요. 바로 회전축의 유지가 중요한데요. 오늘 그 회전축에 대한 레슨 준비했습니다. 회전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체의 회전, 두 번째는 하체의 회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팔의 회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알아볼 건데요. 바로 첫 번째 상체의 움직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의 시작은 골프 스윙을 완성하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클럽을 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모션을 한번 해주실 거예요. 모션을 해주신 상태에서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이렇게 보셨을 때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 클럽이 척추라인에서 등에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네, 이렇게 척추라인으로 했을 때 등에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내 배꼽이 위로 말려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해주실 건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분들은 이렇게 S자로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나운서님 어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렇죠. 이렇게 S자로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숨을 들이마셨다가 후 하면서 약간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내 클럽이 척추라인에 붙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 골반을 안으로 마는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약간 배꼽이 복압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쭉 짚어올리듯이 올리는 느낌이 좋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가 완성이 됐다면요. 머리의 움직임을 한번 보실 거예요. 우리가 회전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머리의 움직임인데 머리를 너무 잡아두려고 하면요. 이렇게 몸이 뒤집어지시는 네.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때 머리는 약간의 움직임이 좋고요. 그리고 공을 시선은 고정하되 머리의 움직임은 약간의 움직임이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한번 공을 쳐볼 거예요. 공을 쳤을 때 제 상체의 움직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상체의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굿샷. 네. 지금 보셨을 때 몸이 좌우로 이동된다든지 또는 상하로 많이 움직이는 모션이 보이지 않으시죠? 네. 그렇죠. 이렇게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스윙은요.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상하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거리, 이제 임팩트가 정확하게 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에 회전을 하는 걸 제가 연습 방법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겨드랑이에다가 한번 손을 얹어 주시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얹어 주신 상태로 이렇게 어드레스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네, 몸의 각도는 45도의 각도까지 그리고 좀 더 된다면 90도의 각도까지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요. 왼쪽 어깨가 내 왼쪽 볼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 되시는 분들은 옆으로 와서 백스윙 그리고 옆으로 와서 백스윙 이렇게 그리고 클럽을 잡고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 골프채만 잡으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채를 가지고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명치에 대주시고 회전해서 골프 클럽을 그립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와서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로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연습 스윙 한 번.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내 몸에 익히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MC님과 프로님이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피드백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괜히 긴장되네요. 왜 하필 또 프로님과 비교를 네. 잘 하는지. 아, 제가 더 잘 못할 거예요. 이게 저희는 또 자연스럽게 잘하기 네. 때문에 한번 네.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명치, 네. 아, 요렇게 갈비뼈에다 손을 얹어주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어드레스. 네. 그 다음에 이 갈비가 전체적으로 회전된다라는 느낌. 오, 너무 잘하시네요. 괜찮은가요? 네네.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의 오해가 네. 뭐냐면 명치가 약간 이렇게 펴지세요. 아, 이, 맞아요. 네네, 네. 그렇죠. 이 명치의 펴이 아니라 약간의 굽힘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 좋아요. 다시. 이게 펴지면 뒤집어지는 거죠? 네. 그럼요. 아~ 리버스 피봇이 이렇게 네. 나오는 건데 최대한 골반은 고정해주시고 네. 그대로 회전. 고정하고. 오케이, 이때 명치가 살짝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어떠세요? 되게 잘하시네. 뭔가 타이트한 네. 느낌? 그리고 명치를 닿는 순간 코어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코어에 네. 힘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백스윙 한번 잡아볼까요?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 네. 나이스. 유연하시네. 괜찮은가요? 네, 그리고 다음 버디 다운스윙 한번 해볼까요? 다운스윙. 오케이. 아, 다운스윙이요? 어, 이렇게 갈비에서 네. 네, 갈비에서 다운스윙 아. 하시고 네. 명치 넣고 이렇게 다시 잡아주고 오, 너무 잘하셔서 진짜 근데 이때 가장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무릎의 움직임이 너무 많지 아. 않게 최대한 네. 고정하시고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오, 이렇게 하니까 옆구리 그렇죠, 옆구리가 또... 엄청 지날라 그래. 지날 것 같아요. 당기시죠? 네. 너무 잘하셔서 근데 느낌이 네. 달라요. 저가 했던 거는 어깨 회전을 위주로 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하니까 갈비뼈가 움직이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게 첫 번째는 갈비뼈에 넣는 네. 건데 좀 어깨가 말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명치에다가 한번 놓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네, 명치에 놓고 그럼 명치가 펴지지 않는 게 네. 느껴지시죠? 명치에 놓고 오케이. 그다음에 잡아놓고 스윙 한번 해볼까요? 스윙. 오, 굿샷. 아, 감사합니다. 오, 좋아졌는데. 네, 진짜 좋아졌는데요? 네, 개인이 많이 들어가네. 원포인트 레슨 받았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잘하셔서. 이제 프로님 잘하신가요? 아, 그, 네, 맞아요. 네. 아, 오빠까지. 아, 오케이,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 좀 잘 못할 것 같아요. 갈비에서 얹어주시고, 그 다음 회전. 오케이, 그 다음에 잡아주시고, 스윙. 아, 일단 프로님은 너무 잘하시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합격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셔서 네 이렇게 몸통의 회전을 알아봤는데요. 이게 클럽으로 하게 되면 조금 느는 속도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밴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골프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밴드로도 네. 방금 한 그 연습법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네. 네. 이게 골프 트레이닝을 왜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조금의 탄성 그리고 조금의 무게를 가지고 골프 스윙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느시는 걸 경험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나운서님이나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 뒤로 낮으신 상태에서요. 제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배웠던 거는 명치였죠. 근데 좀 잘하시는 분들은 디귿자, 네모자 모양을 만들어주셔도 좋고요. 좀 더 초보자다 하시는 분들은 명치에 손 얹어주실 거예요. 얹어주시고 이렇게 우리 그립 잡듯이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미는 힘을 활용하고요. 회전하는 힘도 사용하게 돼요. 이렇게 와서 그대로 스윙 한번 해주고 다시 명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골반의 움직임 잡아두시고 내 상체의 움직임 회전 그리고 그립 잡고 스윙. 네,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밀어내는 힘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내면서 스윙하는 게 굉장히 초보자분들께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미는 힘과 회전하는 힘을 쓰기 위해서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상급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연습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집에서나 회사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공 100개 치는 것보다 이거 30번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아주 네. 혹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빨리. 네. 네. 이제 상체 움직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스윙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봤던 관점이랑 지금 보는 관점이랑 조금 다르실 거예요. 한번. 스윙 해보겠습니다. 오, 굿샷. 네, 확실히 조금 더 몸이 확 돌아가고
밀어주는 힘이 나는 걸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두 번째, 바로 중요한 하체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하체의 움직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임팩트 시 왼쪽 발에 90% 정도의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떻게 실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가 지면의 압력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면의 압력표는요, 발바닥을 누르는 힘을 퍼센트로 측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운스윙 시 시작이 중요해요. 지금 보면 왼쪽에 거의 퍼센트가 60%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백스윙 들어서 눌러주고 스윙하고. 그러면 임팩트 때 9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60대 40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는 힘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엄지발가락의 힘,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의 힘으로 지면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바닥에 확실하게 눌러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샷.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체중이동 그리고 지면 발력을 잘 활용할까? 제가 연습 방법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클럽을 어드레스 상태 서주신 상태에서 발을 한 발로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발로 뒤로 빼는 이유는요, 왼쪽 발에 확실하게 지면을 누르는 힘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백스윙 때도 조금 더 회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공을 쳐보겠습니다. 이때 왼쪽 발의 축 한번 느껴볼게요. 네, 이렇게 왼쪽에 확실하게 실려주시는데 보통 많은 골퍼분들이 백스윙을 들어서 뒤로 물러나거나 백스윙을 들어서 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미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거리를 내고 싶은 마음에도 있지만 이렇게 회전하고 잡아놓고 눌러주는 힘을 활용하게 되면요, 조금 더 깔끔한 임팩트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백스윙을 들어서 지면을 눌렀다가 엄지발로 눌렀다가 올라오는 힘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팩트 시 90% 정도는 왼발에 있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거의 60% 정도는 왼쪽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방법, 이렇게 공을 치는 연습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른발을 뒤로 빼려고 하면요, 백스윙을 들어서 이렇게 풀어치는 정확하네요. 풀어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백스윙을 들어서 뒤로 너무 과도하게 가시는 분들 또는 배치기 하시거나 캐스팅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팔의 회전축을 지켜라인데요. 우리 팔에서 오른팔은 방향을 지시하고요, 왼쪽 팔은 거리를 지시합니다. 이렇게 미치는 영향의 구간이 굉장히 다른데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는 오른팔을 약간의 선행이 좋고요, 다운스윙 때는 왼쪽 팔의 선행이 좋습니다. 근데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오른팔로 많이 선행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요, 왼쪽 팔의 사용을 못하세요. 그래서 왼쪽 팔로 밀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중요한 건요, 백스윙을 들었을 때 내 손이 임팩트 모션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내가 몸의 상체의 축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하체의 축을 잡았을 때 연결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들어주시고 이렇게 놓는 스윙을 하더라도 지금 거리는 많이 뭐 손해보지 않고 좀 똑바로 가는 샷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왼쪽이 리드되는 스윙, 그리고 이 손이
어드레스 라인에서 그대로 오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C님도 혹시 왼쪽으로 하는 연습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이 레슨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왼팔을 당기는 스윙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뭐 많은 골퍼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왼팔에 집중을 해서 다운스윙을 하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서 왼팔로 오니까 왼팔이 자동으로 펴지더라고요. 오, 그럼요. 저 그냥 약간 시계바늘처럼 슉 네.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네, 네. 일자로 잘 가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왼팔을 위주로 다운스윙을 해야 되는구나를 느껴가지고 아, 네.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렇게 왼팔의 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뒤에서 뒤집어진다든지 팔이 빨리 풀린다든지 이렇게 축이 깨지는 걸 빠르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연습 방법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어드레스 해주신 상태에서요. 백스윙 들어주고 칠 때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요. 내 어깨까지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올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때 제 상체의 축과 내 골반의 축과 팔의 축 한번 다 집중해 주실게요. 네, 굿샷.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왼팔로 네. 치는 연습을 저도 좀 해봤거든요. 아, 근데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무거웠고요. 맞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팔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이건 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좀 짧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짧게 잡아서 내 헤드의 무게를 조금 더 적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일단 첫 번째는 내 어깨 라인까지만. 1단계, 네. 그 다음에 좀 더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게 2단계. 근데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어깨가 다치실 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짧게 잡고 1단계 그리고 머리 이상은 안 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피니쉬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그렇죠. 아프실 수 있기 때문에 2단계 이런 식으로 네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축을 유지하는 정교한 아이언샷 레슨 해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드레스 라인 서준 상태에서 클럽을 가지고 명치를 잡고 명치가 말리는 느낌으로 백스윙. 그다음 반대쪽도 명치를 넣어주시고 백스윙. 그다음 잘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스윙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밴드로 했던 밴드를 껴주신 상태에서 명치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고 조금 상급자분들은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주시고 백스윙 밀어서 미는 힘 사용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니쉬까지. 그리고 골반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리거나 뒤로 당겨지시는 분들 왼쪽 발에 체중을 확실하게 못 실어주시는 분들은요. 왼발을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이때 내 뒤꿈치 라인까지 오셔도 되고요.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은 뒤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가주셔도 좋습니다. 뒤꿈치 라인으로 가져가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공 치는 연습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의 축의 움직임. 백스윙을 들었을 때 다운스윙 때 어드레스 라인까지 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왼팔이 리드되는 연습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정교한 아이언샷 그리고 지면을 누르는 힘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봄철 라운드에서 긴장되는 순간에도 확실하게 굿샷 날리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